청아 품청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무와 함께. 유준 씨가 N3개예요. 딴 거는 궁금한 거 없어? 응. 아 근데 산책 사마가 맞게 산책 의로는 아니겠지?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야 지금. 의로 사마? 아니 세현 오빠는 어때? 사마가 맞을 거. 근데 의로를 먼저 썼네. 아니 의로 산책 그러니까 뒤가 좀 애매해서. 근데 그럼 문책을 어떻게 활용하지 이거? NNN은 들은 사람이 많은데 사마랑 의로는 약간 헷갈리니까 그걸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질문을. 다시 듣기 없네. 사마가 맞습니까 이렇게? 우리? 다시 듣기 썼어요. 아까 쓰고 못 먹은 거예요. 어, 화낸다. 얼굴 화가 났어요? 근데.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. 얼굴 화가 났어요? 정색 엄청 심하게 하죠. 지금 말이야. 맞췄거나 거의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. 저는 산책 사마를 물어보는 거예요. 산책 사마 나 좋은 것 같아. 사마. 산책 사마 맞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맞췄거나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정색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욱하게 해야 되거든요. 억지로 운동. 혹시 연기 뭐 배운 겁니까? 아까 연기하고 못 맞힌 거잖아요. 아 그래요? 자, 또 화냈어, 또 화냈어. 청아, 청아. 목 쳤어. 그래, 산책 사마 물어봐봐. 도준 씨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청아, 시작! 청아, 청아, 봄청아! 산책 사마가 맞나요? 산책 사마가 맞나요? 이거 먹는 거, 바로 먹는 거, 이거 내 나오면. 네! 와, 대박! 네! 와, 대박! 대박! 그치? 자, 그럼 마지막만 체크하고 가자. 내가 썼던 거 저녁 오른쪽 왼쪽 양쪽이 딱 맞아 떨어졌잖아. 맞아 떨어졌잖아. 본인이 말하면서 이마시니까 본인이 말하면서 맞아 떨어졌잖아. 아, 완벽했어요. 근데 이제 지금